오늘 예수님께서 삶 전체를 다 들여서 가르쳤던 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제 그 교인들과 우리 기독교 전체가 하나님 이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예수님 전체에 가르쳤던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기적을 일으키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관점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가 이렇게 부르진 않습니다. 응? 이렇게 하고 지나가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나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러다가 이름 부르는 법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강조하시고 그렇게 많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설교 한 30분, 25분 정도를 통해서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 다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 있는 거는 우리가 매일마다 이 지금 본문을 큐티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지난번에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 역시 한국에서 한국식 기독교를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다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배운 게 뭐냐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어디로 자꾸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큰 컨셉을 우리가 어릴 적에 한국식 기독교를 배웠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고 어디 가려고 하고 내가 자꾸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 굉장히 개념이 잘 잡히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한내 안에 와 계시는 이런 현재성은 현저하게 우리가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비극이 생기냐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하는 이 이제 성화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무뎌져요.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생활 별로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 날을 딱 준비하고 이게 막 스포트라이트니까 마지막에 가서 뭘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지고 굉장히 이게 무뎌지기 때문에 쉽게 우리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사탄이 아주 정교하게 우리를 한국 사람들을 잘 건드립니다. 열심으로 치면은 뭐 세계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보세요. 철학기도 보세요. 수요기도 보세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신학이든 일이든 장사든 비즈니스든 시작하면 끝을 봐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최고를 이뤄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이뤄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지금 그 큐티하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과 생각들을 좀 정립을 하시면서 매일 큐티하시면서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가르치기를 소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또 큐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이요,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밖으로 막 드러나고 주목을 받고 권능을 행하는 그런 시기가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 병을 고쳐주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쿰 하면서 일으켜주고 살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맹인들의 눈을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입단속을 했어요. 절대 이거 소문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의 때는 아직까지 드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드러나면 표적이 되고 잡혀서 그렇게 죽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메시아의 때가 아니므로 드러내지를 못하십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제발.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매달리며 간절히 울부짖는 그들의 외면을 우리 주님이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원칙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고 살려주고 그러나 소문내지 말라고 입틀막이라고 하잖아요. 입을 틀어 막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입틀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메시아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 주님이요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병자들을 굉장히 왕성하게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주님이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귀신들을 쫓아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 사탄의 세력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눌려있는 이런 모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사탄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가져옵니다. 다시 뺏어와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만약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내는 그 사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딱 말씀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사탄을 쫓아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주님의 이 모든 그 공생애 자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철저한 어떤 그런 개념과 관점으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설교할 때 병자를 고칠 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때 그리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과 싸우고 논쟁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3장 이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쵸 가까웠다. 주님이 제일 처음으로 설교 제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우리 주님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드러나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 십일조 잘 내고 율법 지키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줄로 이 사람들은 착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볼 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뭔가 보이도록 자꾸 율법을 행하고 여러분 콩을 여러분 천가마니를 수확을 하면 11조 여러분 그거를 다 풀어가지고 개수를 다 헤아려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드러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걸 자꾸 드러나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 아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8장 20절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우리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리고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 기도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또 역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을 예수님이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며칠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까? 40일 동안을 자기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일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출발, 병고침, 축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였고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가르쳤던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그만큼 예수님에 의해서 가지고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 끝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잘 기억하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음밭의 비유, 이 비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식사를 하면서 우리 하영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를 잘 아는데 그러면 이 비유가 무엇을 위해서 이 비유가 존재했지?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하영이도 좀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너무 줄줄이 줄거리를 다 꿰고 있어요. 내가 오늘 줄거리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줄줄이 다 꿰는데 무엇을 두고 비유했는지는 우리가 조금 헷갈려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이 농부의 농사의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는 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냐, 인식하지 못하느냐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PhD 받으신 교수님들이 한국에 엄청 많고 미국에 많아요. 그분들은 10년, 15년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문을, PhD 논문을 써서 가르칩니다. 매일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논문을 썼다고 해도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는 그건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거를 달달 외우고 안다,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에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비유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못 깨달았어요. 비유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돌아올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할 사람도 있고 일부러 심지어 구약은 이사야는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에 쌓여져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미국 딱 하고 난 다음에 지도를 딱 펴보거나 유튜브를 딱 펴보거나 우리 미국에 다 와 있잖아요. 미국 오기 전에 다 생각했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당연히 영어를 쓰잖아요. 당연히 미국에 문화가 있어요. 미국 딱 그러면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 나라가 벌써 우리 딱 보면 알아요. 이 경계선이 딱 캐나다, 그 다음 밑에 멕시코. 우리의 개념 안에 이게 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여러분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는 교수가 PhD를 따도 신학 박사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교제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르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국경의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명명,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순종되는 그곳이 즉 그리니치 한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전혀 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무시하게 되고 잊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가지고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그 미래에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내 안에 하나님이 통치가 와 있는 내 안에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현재성들을 우리가 꼭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 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우리 다 성경을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그 바알세불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쫓으니까 거기 있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는 마귀들의 대장이니까 그걸 힘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믿는다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는 자라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명하면 귀신은 반드시 쫓겨갑니다. 제가 여러분 그 20대 때 여러분 그 축사 사역들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다른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모인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다 쫓겨갑니다. 그걸 알고 제 여동생이 또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이 귀 안에 원래 여러분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 어느 부분을 잡기도 해요. 그렇게 오는 병도 있다고요. 근데 귀 안에 이게 이제 귀신이 뭔가를 딱 잡으니까 계속 무슨 소리를 하고 얘가 막 아파서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사 시절에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오빠한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침받고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 사람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그 논쟁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개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매일마다 내 안에 말씀을 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 큐티 있잖아요, 그거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해가 좀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요, 마태복음 전체에 여러분 딱 그 제일 중앙입니다. 요 13장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 전체가 이렇게 대칭을 이룹니다. 똑같은 게 A, B, C, D, E, A-B-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는 뭐가 딱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일곱 가지를 여러분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갖다가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얘기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뭐 또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좋은 밭에 씨를 뿌린 뭐 비유라든지 아니면 뭐 그물 비유라든지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의 비유 같은 일곱 가지가 여러분 분명히 이 비유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유의 모든 여러분 포커스와 중심은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비유 잘 아는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자의 뭐 비유라고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틀리지 않고요. 그러나 좀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그 밭의 비유라고 여러분 여러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밭의 비유라고 보면 오히려 더 이해가 더 쉽습니다.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한국 사람들은 저는 여러분 도시에만 자라서 밭일 같은 걸 거의 못 해봤는데요. 한국은 밭 고랑과 이랑을 파고 난 다음에 씨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넣죠.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씨를 어떻게 해요? 씨를 먼저 밭에 다 뿌립니다.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밭 고랑과 이랑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비유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씨를 뿌리는데 씨가 어디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여러분 밭이 아닙니다.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이동해서 만들어졌던 길이기 때문에 딱딱하죠. 씨가 여러분 이 길가 안으로 그 땅 안으로 딱딱한 여러분 그 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단단한 여러분 이 땅은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출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잠 마귀죠, 그렇죠? 이 새가 와서 여러분 이 씨를 다 쪼아먹어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는 씨가 어디 떨어지냐면 흙이 얕은 돌짝밭, 흙이 있긴 해요. 그런데 표면에 밖에 흙이 없으니까 싹은 나지만 이 씨는 그 뿌리를 밑에까지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잘 설명을 해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다고 여러분? 금방 넘어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중동에 그 햇볕이 엄청 세게 또 따갑게 내리쪼이니까 금방 그 씨가 나오지만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은 잘 알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디예요? 그렇죠.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는데 오늘 성경 설명 그대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딱 막혀가지고 결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태, 그런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의 밭에 이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풍성하게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요. 지금부터를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비유를 하십니까? 못 알아듣게.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도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도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제자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비유를 해야지, 비유로 가르쳐야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거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유가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적용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설교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가 뭐냐면 이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가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생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왕성하게 연결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 말씀, 이 복음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고 심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큰 열매를 맺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커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밭 안에 심겨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 씨는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가며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씨앗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밭 안에 심겨지고 떨어져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님과 교제하면, 묵상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라고 결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그리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으쌰으쌰해서 행사하고 사람 불러모으고 부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하는데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와 있는가? 그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간절히 원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냐에 따라서 판별되고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나라가 내 안에 와 있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그 방법을 계속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방법을 잊지 말고 내 삶의 자리에서 진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져 가지고 순종하고 크게 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되어 간다는 걸로 또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습관들과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여러분 작은 것으로 출발하고 말씀을 큐티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이건 왕성하게 여러분 겨자씨가 여러분 다음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가듯이, 누룩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서말 안에 있는 그 모든 밀가루를 가득 부풀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하고 자라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진주장사, 진주를 알아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희귀한 진주라는 것을 우리는 못 알아보지만 진주 장사는 알아보잖아요. 보석을 귀중하게 생각한 장사치는 알아보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산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진주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 장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살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값진 그런 것을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물 비유를 주님이 들잖아요. 물고기 바다에 가서 강에 가서 여러분 이 물고기를 막 몰아가지고 그물을 통해서 이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 가운데 굉장히 쓸만하고 튼튼하고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잡고 꼬시래기 같은 여러분 이런 작고 필요 없는 거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 그물 비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끝에서는, 그 재림의 날에는 반드시 이렇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류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마지막 날 그날에 버리움을 받고 분류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드시 버리움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가운데 너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 개념을 설명한 찬송과 가사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한 주 동안에 코로나 기간에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고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